안녕하세요. 컨셉한 민균 정수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쌀을 이용한 베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쌀가루와 딸기를 이용한 딸기 머핀인데요. 먼저 재료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쌀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쌀가루는 반드시 베이킹용 쌀가루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실 건 계란이고요. 자, 이것은 유인균을 이용해서 발효한 유인균 발효 요거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시는 것은 조금 특이한데 이거는 딸기 발효액인데 딸기와 설탕을 1:0.5 비율로 준비해 주신 다음에 버무려 주세요. 거기에 유인균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서 20시간 정도, 20시간 정도를 37도에서 이제 발효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맛있는 딸기 발효액이 됩니다. 약간 청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게 다진 딸기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올리브유, 버터 대신에 저희는 올리브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베이킹소다 대신에 반죽을 숙성시켜 줄 유인균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맛있는 유인균 발효 딸기 쌀머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유인균 발효 딸기 쌀머핀을 완성해 봤습니다. 딸기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과 피로회복을 도와준다는 면에서 이런 제철에 섭취하면 참 좋은데요. 이렇게 머핀을 만들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간식으로 간단하게 베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